안녕하세요. 리얼 V 부야 X 캔 빅스비 혀가 도와줘요. 컨셉이 뭐예요 오늘? 오늘? 네. 캔티비인데. 네. 음악 중심이잖아요 여기가. 아,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이 되는 거야. 음악 그래서 여기는 음악 중심이고. 뭐해요 형? 노래 듣지. 무슨 노래 듣지? 그리고 스트리밍 잘하고 있죠 형. 무슨 소리야? 좋은 노래 듣고 있어. 그대만을. 저희 팬 여러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편지 보내주신 거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밌게 코너 하나 할까요? 진짜 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고? 원래 캔티빈 이래. 아, 뭐 없어. 아까 라이브 하는데 내가 죽을 뻔했거든. 너무 힘들어서. 아, 죽을 뻔했어요? 어. 그만해! 이런. 열심히 할 거예요. 저희 계속 말해요 형. BGM 어 BGM 저희 음원 스트리밍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재밌게 했어요 정말. 어? 감격스럽네요. 노래 불러주세요. 내게만 털어 난 누굴 원하는데. 가질 수 없다면 저희를 가져보세요. 뭐야 그게. 노력하세요. 케니 하는 코너 큰코 빠밤. 좋아. 별빛 여러분들이 저희 빅스한테 편지를 보내주실 때 되게 태어나줘서 고맙다고 항상 그런 멘트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태어나줘서 고마워. 아, 큰 코는 어떻게 된 거야? 큰 코. 아, 근데 아까 말한 큰 코는 정리해야지. 큰 코 안에 코너야, 이게. 태어나줘서 고마워. 이상한데. 태어나줘서 고마워. 어, 괜찮은데? 괜찮은데? 코늘부터 내 여자 어때요? 어, 괜찮은데? 시코리 나이. 시코리 나이. 시코리 나이. 내 거 건드리고. 왜 시코리 나이 괜찮네. 오늘부터 내 코. 예, 시코리 로맨틱. 오케이. 오케이. 6번 트럭이죠?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내 트럭이 몇 대야? 오케이. 그러면 시코리 나이 듣고 갈게요. 시코리 나이. 시코리 나이는 네. 저희 라비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이고요. 네, 그리고 혁이가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줬고요. 그렇죠, 혁이가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했고요. 거의 혁이가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둘이 룸메이트예요. 그래서 사이가 굉장히 좋고 의견도 많이 나누더라고요. 룸은 곡속이야. 저희 팀장도 같이 치더라고요. 오늘 저녁 나오겠어. 시코리 로맨틱. 시코리 로맨틱. 3번 트랙에 있죠? 뷰티풀 콜러. 네, 코가 굉장히 예뻐서 뷰티풀 콜러라고 지었습니다. 이거는 작곡을 누가 하셨죠? 뷰티풀 콜러? 이거 저희 다준대 작곡가님. 아 맞아 다준대 작곡가님이 저희 직접 작곡을 해주셨고 그리고 저희 라비가 랩메이킹을 또 해줬습니다. 작사에도 들어갔죠? 네. 대답은 코니까. 네. 대답은 팬분들이 CODY 많이 좋아하던데. 코디. 아, 코디. 네, 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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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스타일리스트분들이 네. 코디를 굉장히 잘 입어서. 코디. 네, 코디 분들. 코코코코디. CODY. 코코코코코디. 그냥 방송인데 둘이 다 살린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무튼 다 살린다. 저희 코디, 그럼 시코리 나이. 네. 어, 대답은 코니까. 네. 그리고 뷰티풀 콜러. 네. 또 뭐 있었지? 아 오늘부터 내 코. 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큰 코씨. 그리고 태어나서 고마워. 많이 듣고 오셨죠? 네 아무튼 캔티비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 V 픽스 캔티비. 예. 픽스 캔티비.